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영화 제목부터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감성 미스터리 추리극 영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의 배우 박주연 씨, 정재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파리사사님이요, 재현님, 주연님과 캔디, 아, 이 조합 너무 애끼고 애낀다고 너무 좋다 하셨습니다. 3483님은 저는 아이돌 중에서 NCT를 가장 좋아하고 배우 중에서는 박주연 씨를 제일 좋아한다고. 근데 두 분이 한 영화에서 만나다니 완전 럭키잖아 하셨어요. 오. 되게 감사하네요. 아, 이런 분들 많으시겠죠. 네. 네. 가연님이요, 오후에 무대 인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시네타운 듣기 너무 좋다고. 오늘은 하루 종일 재현 주연 데이라고. 아, 이따가 만나요. 네, 팬분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9034님은요, 재현 씨 라디오 스튜디오 오니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나고. 예전에 제디가 SBS 라디오 NCT의 나잇나잇 매일 들었대요. 제자요 나잇나잇. 어, 제자요가 뭐예요? 재현. 이게 그 재현, 재현? 그때 제가 네. 멤버 중에 잔이 형이랑 같이 해서 잘 밤 시간에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자요. 아, 잔이 씨랑 같이. 네. 네. 2017년부터 2년 정도. 와, 오래 하셨네요. 네. 밤 11시부터 12시까지 하셨었는데 그때 10대 청취율 1위를 차지했대요. 우와. 세상에, 역시 역시 DJ 자리 그리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리고 실제로 어제 그 멤버랑 같이 이 라디오 했을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추억이 좀 많아요. 네. 3553님이 주연 씨 땡플릭스 인간 수업에서 처음 보고 와, 저 배우 대성하겠대 했대요. 저도 진짜 느꼈었는데 역시 제가 보는 눈이 있다고. 인간 수업에서 살짝 시크하고 엄청 똑부러진 느낌이었는데 실제 성격은 어떠냐고. 아, 실제 성격은 똑부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옆을 보면서 눈치를 그냥, 보고 계세요. 그냥 약간 네. 맑고 밝게 사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네요. 네. 또 외곽 내유 스타일이라고. 네네. 오. 맞아요. 약간 겉으로 보면 조금 강해 보이고 좀 힘도 좀 세 보이는데 약간 실제로는 눈물이 많고 좀 제가 F거든요. 지금 요새 자꾸 저 보고 사람들이 T라고 하는데 저 완전 F거든요. 그래서 좀 속이 여려요. 눈물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볼 때도. 4235님이 재현 씨는 학창시절 미담이 끊이질 않는다고. 예전에 엔나잇 할 때 라디오 할 때 재현 씨 가르쳤던 선생님이 음성 편지를 남기셨던 게 생각이 난대요. 인기도 많았고 친구를 먼저 챙겨주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와. 너무 선식이게도. 네. 이렇게 인기가 많았군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오. 네. 아, 근데 재현이랑 촬영을 하면 네. 재현이가 되게 내성적이긴 한데 되게 잘 챙겨줘요. 와, 어떻게 챙겨줘요? 그냥 뭐 밥은 먹었나부터 섬세한 것까지 좀 잘 그냥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촬영하면서 편하게 촬영했거든요. 아, 오늘 미담이 두 분 미담이 끊이질 않네요. 좋습니다. 다음 준비해. 준비해요. 네. 미안님이요. 주연님, 저는 주연님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학창시절에 밴드볼 보컬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세상에, 라디오 DJ에도 매력적일 것 같다고. 노래도 잘해요. 아, 노래를 잘한다기보단 네. 좋아했었고 저는 이제 인문고를 다녀서 네. 거기 이제 개발활동할 때 부서가 너무 재미없는 부서들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밴드부를 만들었어요. 와. 아직까지 있다고. 그 밴드부 이름이 인더클럽이거든. 인더클럽. 21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오래. 얼마 전에. 약간 울거리네. 그럼 콘서트 얼마 전에 갔나요? 혹시? 아, 못 갔어요. 일정이 또 피켓팅이고. 맞아요. 그랬구나. 세상에. 너무 듣고 싶네요. 언젠가 또 우리 주연 씨의 노래 들어볼 수 있기를. 네. 갈고 닦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오시면 한번.
근데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인데 이 목소리 때문에 오디션에서 떨어진 적이 많다고요? 연기하면서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인간 수업도 오디션으로 붙긴 했지만 네. 그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주인공의 친구 역할이나 아니면 뭐 조금 이제 조연 역할로 오디션을 봤는데 좀 목소리가 너무 강해서 좀 특색이 짙어서 약간 방해될 것 같다고 네. 조금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냐 맞아요. 아니면 좀 깔끔하게 목소리를 내줄 수 있냐 이런 걸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오디션 준비해야 되나 아 여자 배우로 성공을 하려면 목소리가 이렇게 갸냘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런 목소리 막 연습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목소리가 저도 한 허스키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하도 올려달라 올려달라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 스트레스였는데 컴플렉스도 생겼고 근데 나이 들수록 그런 목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서희님이요. 재현님 배우로 처음 데뷔하셨는데 와 주위에 혹시 조언을 구한 동료나 선배 있냐고 이게 처음이에요? 네. 세상에 전 처음인 줄 몰랐어요. 어제 봤는데 보는데 네. 오.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이제 드라마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좀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된 나온 건 처음 네 처음인데 아무래도 주현 씨께서 정말 제 또 처음이라서 굉장히 또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진짜 사실 둘이서 계신 그 쭉 이렇게 네, 대화도 많고 다니잖아요. 여정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촬영하면서. 아 오늘 분위기 아주 훈훈하고 좋습니다. 네. 준비하신 거죠? 아까 얘기 듣고. 네, 미리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재현 씨의 신청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네, The Weeknd의 Out of Time이라는 곡인데요. 신청하신 이 이유가요? 곡이 그 이 작품을 촬영했을 당시에 좀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아, 이게 왜요? 왠진 모르겠는데 좀 분위기 어울리는 것도 있고 또 주제가 시간이다 보니까 또 이게 또 타임 리미트 작품인 만큼 좀 연관을 지어봤어요. 아하, 네. 좋네요.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희선님이 모르겠다 오늘 사장님한테 혼나더라도 보라 키고 일한다 하셨습니다. 채원님이 말할 때마다 두 분 서로 쳐다보는 거 너무 귀엽다고. 수진님이 재현님 저 이따 회사 점심시간에 몰래 무대 인사 갈 거래요 이따 만나요 하셨습니다. 네. 이따 만나요. 점심은 그럼 안 드시는 건가요? 그렇네. 점심을 포기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신가 보다.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주현님이 진짜 무대 인사 가면은 진짜 팬분이 진짜 많다고. 맞아요. 저도 네. 약간 시즈니 분들과 친해지는 기분이에요. 아하. 느껴져요. 점점 친해지고 있어. 경란님이 우리 딸이 오랜 동안 좋아하는 우리 재현 씨 덕분에 제가 환갑이 넘은 이 나이에 재현 씨 팬미팅 티켓팅 티켓팅 티켓팅은 뭐예요? 취소 티켓을 아마 티켓팅 그걸 티켓팅이라고 하는구나. 같이 하느라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많이 배우게 됐대요.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127님이 최근에 주현 씨 영화 드라이브 탈출 사일런트 프로젝트까지 모두 다 정말 재밌게 봤다가 진짜요. 탈출 찍으면서 드라이브 출연을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배우 선배들이 용기를 많이 줬다고 주현 씨 선배들한테도 사랑받는 배우인 것 같다고. 선배님들이 사랑 해주시는 것보다 제가 좀 질척거리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항상 주변에 좋은 선배님들이 제가 그런 인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훈 선배나 희원 선배나 성균 선배님이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죠. 아하 이렇게 그때 세 분 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장난치다가 이제 제가 고민을 얘기하면 그래도 약간 진지하게 모두 딱... 변경이 되시는 네 맞아요 맞아요. 9932님이 우리 딸이 그러는데 재현 씨가 제육볶음을 너무 잘해서 별명이 정재육이라고. 이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레시피가 특별히 있다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저희 팀에서 이제 요리 대결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거기서 제가 제육볶음으로 1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정재육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요리를 많이 해드세요?
아니요, 사실 많이는 안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맛보는 거, 간기구나. 아, 그럼 잘할 수 있죠. 이게 특별한 비법이 뭐예요? 제육에 뭐 해야 돼요? 정성. 사랑. 고개 손맛이라고. 네. 같이 요리 대회를 하셨던 분들이 그날 처음 네. 하신 거예요. 요리요? 네. 못 믿고 계시는데 지금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평균이 좀 낮긴 했어요. 실력이. 왜냐하면 주현 씨도 요리를 굉장히 잘한대요. 진짜요? 저는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하는 거 좋아하고. 우와. 그래서 보통 해먹는데 이게 요리 관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요리 그러니까 요리를 잘 할 것 같은 그런 약간 상들이 있잖아요. 오, 네네. 아니라고. 근데 나도 아니긴 하거든. 그래서 요리 잘하는 상은 뭐예요? 그냥 약간 뭔가 푸근하고 이렇게 따뜻한 상들이 있어요. 재현이는 약간 좀 차가운 상이잖아요. 시크한. 쿨톤인가? 네. 그렇잖아. 마음은 아니야? 또 그치. 웜톤인데. 두 분 좀 궁금하네요, 요리. 뭐 우리가 여기서 볼 수도 먹을 수도 없으니까. 0239님이요. 요즘 주현 씨 나오는 예능 무쇠소녀단 너무 잘 보고 있대요. 진짜. 네. 철인 3종 경기 힘들진 않냐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다치진 않았어요? 큰 부상은 없었지만 자잘한 부상은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이게 왜 철인 3종인지 진짜 철인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함부로 너무 재밌는데 덕분에 네. 저는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진짜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운동선수를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와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타고 다 야외 운동이라 되게 지금 건강해 보여요 대신에. 맞아요. 건강은 얻었습니다. 자 우리 두 분과 이야기 2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가 볼게요. 2부에서 영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이야기할 거고요. 우리는 빨리 다시 만나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박주연이 사랑하고 NCT의 재현이자 배우 정재현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두 분 역시 멋지게 해내셨습니다. 이사님이 저 요즘 매일 새벽 운동 가는데 무쇠소녀단 보면서 운동한다고 주현 씨 너무 반갑네요. 오늘도 사이클 복장이냐고. 그렇네요. 네. 사이클 복장은 아니지만 요즘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네. 되게 스포티한 옷들이 눈에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오해를 자주 받곤 합니다. 무쇠소녀단 하면서 굉장히 또 평소에도 이게 촬영 없을 때도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많아요. 촬영 나가는 건 정말 극소량이고 그 이외에 운동하는 게 훨씬 많아요. 세상에. 항상 그 뭐 무대 인사나 스케줄 할 때 네. 만나면은 운동하고 와가지고 이미 그 운동하고 온 그 네. 느낌이 느껴져요. 에너지가 뿜뿜. 붓기도 쫙 빠지고 막 사이클 30km 타고 갔다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대단합니다. 세상에. 나물님은요. 재현님, 주현님 두 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어땠는지 궁금하대요. 이번에 처음 오신 거죠 두 분 다. 네. 어떠셨냐고. 처음이 아마 대본 리딩 할 때 그때인데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리딩을 하고 끝나고 나서 거기 앞에서 그 감독님께서 사진을 그러니까 맞아요. 같이 서 있는 사진을 그냥 촬영을 찍어보죠.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가 첫 인상이죠. 그때 네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뭐 네 저를 네. 뭐 딱히 생각나는 건 없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고 있어요. 생각나는 건 딱히 아니죠. 말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네. 어쨌든 저도 약간 이제 요즘 친구들의 좀 무지한 편이라서
이제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무대의 그런 모습이 되게 세고 조금은 좀 섹시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약간 조금 터프하신 분을 생각하고 갔는데 웬 하얗고 순한 순딩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나이 또 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저는 이게 무대 화장보다 그냥 안 한 이런 내추럴한 모습이 더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여운 느낌. 원래는 좀 세겠다, 좀 멋있겠다, 불편하겠다 약간 생각을 했는데 어렵겠다 이랬는데 엄청 편했어요. 생각이 났어요. 말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편했다. 털털한 면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보통 아무래도 저는 그런 리딩 경험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더 긴장이 돼 있을 법한 상황인데도 굉장히 그런 털털한 면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안 느꼈어요. 뭔가 더 처음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편하게 해주셨구나. 네, 네. 재밌었어요. 네, 아,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제신에 영어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줄여서는 육너죽이라고 부르는 거 맞나요? 4899님이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육너죽 플랜카드 같은 거에 육너죽이라고 써 있는 거 보고 그렇게 부르나 보다. 팬분들이 있어요. 벌써 만들어 주셨구나. 육너죽. 네, 지금 바로 여러분 영화관으로 달려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개봉을 했거든요. 우리 재현 씨가 영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6시간 후 너는 죽는다는 이제 정윤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준호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준호가 이제 정윤에게 6시간 후 너는 죽는다라는 살인을 이제 예고하게 되고 그 예언된 이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둘이 함께 여정을 떠나는 그런 타임 리미트, 감성, 추리 이게 다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 어제 미리 보고 왔고요. 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게 돼요. 아닙니다. 영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저는 진짜 기대했어요. 안 나오셔도 봤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하는 작품이었고 왜냐하면 일본 추리 소설의 거장 다카노 가즈아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요. 원래도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주연 씨 나오고 재현 씨 나온다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두 분은 혹시 원작 소설 읽어 보셨냐고? 저는 읽어봤어요. 저는 읽어봤고 근데 이거를 읽기 전에 저희 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읽게 됐는데 확실히 감독님의 색이 들어가면서 이윤석 감독님이 되게 섬세하고 감성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릴러 물에 그 감성이 들어가면서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원작과는. 우리 시네타운에선 두 분의 역할을 바꿔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우리 주연 씨가 재현 씨가 연기한 준우 어떤 인물일까요? 준우는 일단 좀 제 입장에서 정윤 입장이 아닌 거죠? 정윤 입장이 아니고. 네. 아, 그 상관없어요. 준우는 약간은 미스터리하고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는 친구. 근데 그게 다 보이는.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아우라가 조금은 어둡고 다크하고 약간 슬픈 빛깔을 가진. 그래서 저는 준우가 되게 눈빛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과 실제의 마음이 같지 않을 때가 많은 친구라서. 근데 그런 눈빛을 되게 준우가 아니고 재현이가 잘해준 것 같아요. 좀 오묘하면서 적당히 힘이 빠져야 되고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되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데 첫 장면이 여기 코랑 입만 나오는데 되게 와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네. 반대로 재현 씨가 우리 주연 씨가 연기한 정윤 어떤 인물일까요? 정윤은 이제 영화 앞쪽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열심히 사는 알바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이제 중간에도 나왔는데 이게 아무리 지내도 약간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인물인데 이제 그 여정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약간 굉장히 혼돈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준우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유는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계속 있으면서 점점 더 그 예언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그런 게 엄청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어려워지는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뭐 감히 뭐 연기가 어땠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그런 여정에서 이제 정윤이 그런 상황 상황마다 되게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준호로서는 네. 그 자체였다. 두 분 다 좋습니다. 되게 뭔가 이렇게 정윤은 뭔가 챙겨주고 싶은 지켜주고 싶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하경님은요, 저는 6시간 뒤에 너는 죽는다고 말하면 그냥 무시할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말하는 사람이 만약 재현 씨나 주현 씨다 그러면은 일단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 거라고 경청을 할 거라고 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재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신빙성이 있어요. 믿고 싶네. 막 이게, 믿고 싶네. 이렇게. 자, 이번에 우리 주연 배우님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아까 2NE1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컴백홈입니다. 신청하신 뭐 이유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약간 저희 여정이 약간 다시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자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원래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건데 약간은 슬프지만 저는 조금 재밌게 제가 오늘도 2NE1 선배님들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걸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영화를 보시면 이 곡이 굉장히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곡 듣고 두 분 빨리 다시 만나요. 네, 우리는요. 수민님 사연 읽어볼게요.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촬영 첫날 카페 씬을 찍기 전에 주연 씨가 첫날이니까 우리 재현 씨랑 이야기를 좀 나눈 뒤에 촬영을 하고 싶다고 했대요. 와, 이거 너무 좋네요. 20분 동안 얘기를 나눴다는데 무슨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하다고. 아, 진짜로요? 너? 그 얘기를 따로 해서 그 앞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모르셨다고요? 네. 그냥 감독님이 이렇게 시킨 건가? 줄 알았구나. 아니요. 저는 이거를 전날 말씀을 드렸었고 한번 대화를 하고 하면 좋겠다. 일단 해보고 재현이가 이날이 영화 첫 촬영인데 첫 씬이어서 첫 씬인데 또 그 준우의 과거를 다 얘기하는 맞아.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어쨌든 성격이 저는 막 이렇게 낯선 데 가도 던져놓으면 잘 살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약간 좀 낯도 가리고 저 약간 로딩이 좀 필요해가지고 네, 로딩이 필요한 친구인 게 리딩 때부터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조금 불편하거나 어색해 보이면 그냥 촬영을 조금 접더라도 얘기를 하고 싶다 해서 셋이서 뭐 같이 뭐 준우는 어떨까? 이런 건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친해지려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근데 막 그게 뭔가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죠, 당황한 확실히. 거 아니야? 더? 왜 이러는 거지 사람들이?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좀 도움이 편해졌나요? 되죠. 그럼요. 다행이네요. 편해진 거 맞죠? 그럼요. 아, 근데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왜 첫날 첫 씬을 되게 부담되는 거 찍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오. 영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에서 재현 씨, 주현 씨뿐만 아니라 우리 곽시향 씨도 형사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재현 씨가 액션 찍을 때 시향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요. 와, 액션까지 또 소화를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근데 물론 춤을 잘 추시니까 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뭐 하시는 분들보다는 맞아요. 그때 사실 그 이게 첫 또 액션 장면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춤추니까 어렵지 네. 않을 거야. 뭐 합 이렇게 맞추기 좋거든요. 뭐 다 합 네. 맞추기 쉬울 거야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막상 어렵죠. 리허설을 하는데 이제 뭐 잘 때리는 것도 그렇고 잘 맞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다 어쨌든 뭔가 알고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그 거기 계신 이제 무술 감독님한테 그냥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엄청 그냥 계속 물어보고 배우고 촬영할 때는 또 곽시향 선배님이랑은 진짜 근데 뭔가 그 액션을 배운 걸 한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냥 너무 편하게 해주시기도 해주셔가지고 그냥 생각보다는 촬영을 할 때는 네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또 들어가면 8827님이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미리 봤다고 우리 배우상 관객상까지 2관왕을 차지했던 작품인데 그래서 언제 개봉하나 기다렸대요. 로드무비 같은 느낌이었는데 하루 동안 벌어지는 그래서 두 분 다 영화 속에서 단벌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네. 주연 씨 하늘색 원피스 착붙이었다고 혹시 누구의 아이디어였냐고 같이 뭐 상의해서 했겠지만 네 일단 감독님께서 저희 이 둘을 약간 앨리스와 시계토끼를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감성적이시죠. 진짜 앨리스네요. 그래서 앨리스의 어떤 메인 컬러인 하늘색을 가져가고 싶은데 제가 이 원피스를 찾는다고 뭐 제가 인터넷 사이트도 뒤지고 막 동대문도 가고 감독님도 막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예뻤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거나 아니면 너무 요즘 느낌이거나 약간 그래서 어쨌든 정윤이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느낌이 갑자기 싹 사라져서 저희 의상팀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아 만든 이거를. 거예요? 티랑 이렇게 어떤 원피스랑 그렇게 일부러 좀 좋은 소재가 아닌 듯한 느낌을 이렇게 합쳐서 그게 원래 두 벌인데 합친 거예요. 하나로 원피스로. 그래서 그렇게 잘 어울렸군요. 뭐예요. 아쉽지만 두 분 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광고 듣고 와서 벌써 끝인사 나눌게요. 아이고야. 진짜. 영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바로 오늘 개봉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영화 관람을 앞둔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네 6시간 후 너는 죽는다라는 영화가 오늘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준우와 정윤의 그런 추리를 그 여정을 함께 추리하는 재미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굉장히 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성과 추리를 함께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재현 씨가 말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지금까지 6시간 너는 죽는다의 박주연이었습니다. 네 정재현 씨였고요. 네. 끝곡은 우리 주연 씨의 신청곡입니다. 이무진의 신호등이에요. 우리 신호등이 또 영화 속에 많이 나오니까 하신 건가요? 네. 네. 저희가 첫 만남과 끝 만남이 신호등과 관련이 있어서 맞아요. 네. 횡단보도에서 자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오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에러